저는 블로그 때 OCG를 두 번 정도 시승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완충을 해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kg 찼네요.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합산 출력과 합산 토크가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 5시리즈. 그런데 내연기관이면서 전기배터리가 같이 움직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530E M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5시리즈야 이제는 진리드로 보는 모델이긴 하죠. 공도에서만 봐도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완전 많이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5시리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 유가 장난 아니죠. 기름값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하는 게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우후! 그러고 보니 예전에 530i를 다시 리뷰해달라는 구독자가 계셨었는데요. 제가 5시리즈를 이제서야 다시 하게 되네요. 그게 댓글 엄청 오래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분 변경 모델 530i는 시승했던 적 있어요.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고프로 하나밖에 없었고 각도 역시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찍어볼까 생각했는데, 마침 530e는 제가 시승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530이 시승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선택하게 된 거죠. 다시 찍어볼 겸 530E도 한번 타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설명할 게 그리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지겹게 시승을 했죠. 뭐 X5든 3시리즈든 7시리즈 역시도 그랬었고, 이 대시보드 위에는 센서텍이 들어갔는데요. 어우, 인조가죽이라 좀 부드럽네요. 이게 그러니까 딱딱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러워요. 뭐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아이고, 먼지가 많이 앉았네요. 하이그로시죠? 이 위에는 안트라사이트 소재이고요. M스포츠 패키지 하면 이거 안트라사이트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저는 블로그 때 5시리즈를 두 번 정도 시승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부분 변경 전 모델 시승했었고, 그리고 부분 변경 되고 나서 이제 그때 유튜브 막 시작하고 나서죠. 그때 시승하고 또 M50i로 시승 또 해보고, 그 이후로는 조용했다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2년차 아직 안 됐지만 1년 반 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다시 시승하게 되고, 그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승차감이야 매우 편안했었어요, 내연기관 모델.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전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정숙성만큼은 더 조용하겠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풀체인지 되어야 할 모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깨끗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럭셔리 라인 모델이 아니어서 핸들도 보면은 이거 M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M스포츠 패키지 전용 핸들 딱 되어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답게 테두리가 파랗죠. 이걸 완충해뒀으면 좋았는데 완충을 해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kg 찼네요. 뭐 BMW 하이브리드 기술이야 매우 좋으니까 주행하면서 금방 충전되는 거 항상 봤었거든요. 지금 또 2kg 찼네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리고 있어요, 현재 상태는. 뭐 BMW야 특유의 코너링 하면 역시 하드하다는 게 느껴지죠. 물론 지금 앞에 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지금 속도 쾅 높여서 해본 것이거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지금 켜뒀습니다. 그래도 부분 변경 돼가지고 작동시키면은 앞에 차가 딱 있으면은 그래픽으로 나타나죠. 지금 옆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거 봐.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시인성 굉장히 좋은 거죠. 핸들 손 떼어보면 당연히 예, 차가 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항상 예, 맹신하면 안 됩니다. 보조장치일 뿐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스티어링 표시랑 앞에 차가 있다는 거. 뭐 이거야 설명할 게 없죠. 5시리즈 리뷰 많이 보셨다면. 자, 여기서 한번 스포츠 모드 두고 한번 밟아볼 건데요. 어우, 갑자기 엔진음이 살짝 크게 들리기 시작하네요. 물론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소리가 좀 들리네요. 와, 역시 저 시리즈를 오랜만에 밟는 것이지만 물론 530i 때도 가속감 하나는 진짜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합산 출력과 합산 토크가 같이 있으니까 가속감이 아주 시원해요. 뭐 이건 두말 할 것도 없죠. 이 정도면은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시 두면은 그냥 조용하게 탈 수 있고요. 두 마리 토끼 그냥 다 잡은 셈이죠. 스포츠성과 평범하게 즐기는 비즈니스 세단이나 라이프스타일 즐기는 만큼 저는 530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가봐야 알겠죠. 아직 시승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러고 보니 디젤 모델도 시승 해본 적 있죠. 530T. 그건 이제 자동차계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일단 코너 좀 돌아보고서 이번에 스포츠 모드 두고서 돌아보겠습니다. 어우. 와, 야. 하드하게 진짜 잘 잡아줍니다. 저는 하지만 코너링 쪽엔 사실 자신감이 없는 편이지만, 야, 롤링이라든지 그런 게, 야. 더군다나 시트가 이게 지금 7시리즈에 들어가는 시트 같거든요. 이 디자인을 보면 일단 외관 또 살펴볼 때 볼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 하나는 정말 편안해요. 그러니까 5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마치 5시리즈 겸 7시리즈 타는 그런 승차감, 시트의 느낌을 맛볼 수가 있죠.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맞나 봐요. 스포츠 모드 두면 좀 크게 들리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네, 액티브 사운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직 주행거리가 3km밖에 안 찼는데 이걸 다 채우기에 무리거든요. 제 시승 코스 상태로는 지금 일렉트릭 모드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가속감이 굉장히 무난하게 나가요.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이게 완전한 전기차는 아니니까 배터리가 좀 적게 들어갔죠. 심장을 반반 쓰고 있으니까 아 그럼 더 안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렉트릭 모드 두면서 나가니까 야 가속감이 네,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나가긴 나가네요. 근데 풀악셀 밟았을 때는 전기차만큼까지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평상시 즐기는 일상용도 주행이야. 일렉트릭 모드도 굉장히 잘 나가네요.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스무스하게 날개 달린 느낌으로 나간 그 정도. 왜냐? 너무 조용하니까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렉트릭 모드 뒀는데도 네, 3km 늘었네요. 자가 충전 기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연기관이랑 같이 쓰고 있으니까. 스포츠 모드로 두면은 계기판 말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빨간색으로 바뀌고 하이브리드는 회색, 일렉트릭은 파란색으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모드를 뒀는지 알 수 있게끔. BMW의 특유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경험해봤던 것 중에서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E300E, BMW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즐겨봤으니까 아 맞다 이거 설명해야죠. 아주 예전에 E300E 그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경쟁차종 어떻게 보면 그거 시승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자가 충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배터리 충전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물론 벤츠도 좋아요. 네, E300E도 승차감 하나는 좋은 차인데 벤츠 특성상 아시잖아요. 네, 중후한 컨셉이다 보니까 BMW는 스포츠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때문에 이거 정숙성 하나로 다 합쳐진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느낀 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전혀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근데 솔직하게 530 이쪽에 표를 던져주고 싶네요. E300E보다는 근데 그 정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가 얼마나 재밌다는지 이거 자주 말씀드리네요. 과속 방지턱이 낮아서 어쩔 수 없고 뭐 앞에 차들이 있으니까 빨리 달리지는 못하겠는데 M 스포츠 하면은 이제 하드함을 좀 많이 생각했거든요. 럭셔리는 승차감 위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아무래도 5시리즈잖아요.
이 차량이 뭐 M5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어유 M 스포츠 패키지인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진동 그런 것도 뭐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 더군다나 시트가 7시리즈 시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갈 때도 무난할 것 같아요. 마세라티 콰트로 프로테 GTS 모델이구나. GTS 본 적은 없는데 처음 보네. 오디오는 마찬가지로 530 i 때처럼도 그렇고 530 d 때도 그렇고 하만 카돈 오디오를 볼 수 있네요. BMW에 많이 보던 주 오디오죠, 하만 카돈. 와, 지금 계속 일렉트릭 모드로 두고서 가도 될 정도로, 물론 2km로 줄었지만 계속 일렉트릭 모드 쓰고 간다면야 연비 절약 엄청 할 것 같은데요. 수납공간이야 뭐 여기는 폭은 넓은데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을 정도, 뭐 적당한 사이즈. 그리고 이 안에 C타입 단자가 보이네요. 이 안에는 무선 충전기 들어가 있고,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무선 충전기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들어가 있네요. 지금 현재 시승 차량에는 컵홀더까지 구비되어 있고. 자,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로 두겠습니다. 배터리 전력량이 지금 1km밖에 갈 수 있는 그게 없네요. 이거 완충해뒀으면 배터리 성능 완전히 맛볼 수 있었는데, 뭐 그래도 계속 충전하면서 왔으니까. 심지어 일렉트릭 모드를 아까 뒀어도 계속 오는 거 보세요. 자가 충전하면서 사실상 단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많이 타왔었으니까 그동안 타오면서 진짜 뭐 하나 빠질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인지 다음 풀체인지 5시리즈 나온다면야 그것도 더 기대가 되는 모델이죠. 요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상이니까 그거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올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오늘 옆에 계시는 분이 없어서 저 혼자 말하겠지만 아무래도 5시리즈니까 이 530이 보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뭐 5시리즈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들에서 지겹게 본다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30E도 많이 보여요. 예전에 드라이빙 센터만 갔을 때 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죠. 거기 충전기에 530E나 뭐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돼 있고, 나중에 럭셔리 라인도 시승해 봐야겠어요. 물론 시승차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럭셔리 라인 보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다고 하니까.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 나오던데 이거 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카메라 지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야, 정말 부드럽게 나간다 차가. 뭐 완전히 팍 나가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갑자기 날개짓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한번 여기서 다시 해보면 되겠네요. 야, 그 정도로 편안하게 나가고 안정감 있게 나가고 M스포츠 패키지인데도. 야, 다 갖췄어요 이거는. 뭐 이렇다면 굳이 럭셔리보단 M패키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물론 럭셔리도 좋은 차예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승해 볼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제 인식은 뭐 젊어서인지 모르겠는데 BMW 하면 저는 M패키지가 네, 좋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도. 와, 이거는 진짜 제가 가속감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나가면서 빠르게 나가니까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뭐 어차피 마지막 가속 구간도 테스트 해볼 겸 시승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530이 잘 탔고요.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이미 리뷰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지겹도록 봤으니까. 아무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오랜만에 타보는데요. 그동안 전기차 좀 타왔었잖아요. BMW 하면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시승했던 뭐 고성능 내연기관이겠지만. 아유, 엄청 재밌어요. 더군다나 5시리즈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뭐 지금 가속을 엄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아직까지 2km 정도지만 순수 가솔린으로 달린다면 지금 381km. 제가 아까 달렸을 때가 뭐 390몇 킬로밖에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도 전기 모드도 같이 쓰면서 물론 밟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안 밟았다면야 연비 더 나왔을 거예요. 뭔 개소리야. 네, 더군다나 7시리즈 들어가는 시트라서 제가 이건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헤드레스트도 이거 이따 두드려 볼 것이지만 야, 쿠션감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 뭐 가속감도 무난하겠다. 빠르게 달리면서 두 마리 토끼 뭐 다 잡았고, 패밀리카 겸 혼자서 탈 때는 펀드라이빙 즐길 수 있는 비즈니스 세단. 뭐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5시리즈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리뷰에서도 봤었고 등등. 네, 지겹도록 봤으니까. 아, 뭐 무엇보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요. 너니? 여기까지 530E M스포츠 패키지 주행을 마치겠고요. 외관 실내에서 다시 찍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때 고프로 단 하나로만 찍었었으니까 뵙도록 하겠습니다.
5시리즈의 앞모습을 오래간만에 짓네요. 더군다나 이 차량 뭐 530이지만 평소 봤던 뭐 내연기관 5시리즈 아시잖아요. 530i든 뭐 530t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럭셔리 라인에도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M스포츠 패키지라서 레이저 LED 라이트가 들어가네요. 여기 위쪽에 보면 하늘색 이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레이저 라이트 하면은 솔직히 이 지금 부분 변경 된 것보다 여기 가운데 쪽 있잖아요, 3시리즈에 들어갔던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이것도 패션 감각은 있어요. 왜냐면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키드니 그릴 쪽 요거 크롬 라인은 여전하고요. 이거는 무광색 뭐 세륨 그레이 그런 소재 같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전기차처럼 네, 이거 테두리 하늘색 보실 수 있습니다. 5시리즈 앞모습이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많이 봤지만 제가 봐도 이 디자인은 상당히 젊어 보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라이트에 좀 살짝 그 뾰족한 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X3M 아니면은 X4M 차량처럼 각진 모습을 포기한 대신 좀 그냥 직각인 느낌인데, 대신 이런 느낌의 장점이 뭐냐면 사이버네틱한 그런 앞모습의 그런 느낌이 들죠. 마치 로보틱스 같은 얼굴. 5시리즈 많은 사람 받은 만큼 앞모습 역시 제가 봐도 이건 부분 변경 됐잖아요.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면 뭐 설명할 게 없으니까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이고 날씨가 더워서 미치겠습니다. 빨리 찍어야겠네요. 와 근데 솔직히 옆모습 하나 기가 막힌 게,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앞쪽은 남성인 이미지처럼 마치 그러니까 정장 입은 모습 이렇게 뻗어져 있고, 이 A필러에서 C필러로 보면은 좀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처럼 패스트백은 아닌데도 매끈해요. 현재 5시리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왼쪽에 앞 펜더 부분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충전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당연히 휘발유 넣는 곳이고요. 와 휠 디자인 이거 야 M스포츠 패키지 다시 보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꽃 모양보다는 애가 너무 진짜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여기 부분 이렇게 이 부분만 봐도 5 스포크 뭔가 날카로워 보여요. 상당히 이 디자인 자체가. 와, 휠 진짜 하나. 5시리즈가 비즈니스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차량이라서 개방적입니다. 진짜 하나하나 뚫려있는 부분도 다 그렇고, M 패키지라서 네, 앞에 뽀피가 장착되어 있고 디스크는 진짜 크네요. 캘리퍼보다 오히려. 물론 뒤에는 캘리퍼가 원핀데도 불구하고 디스크 그래도 크긴 큽니다. 그리고 이 530E는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문을 살짝만 열었다가 닫으면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5시리즈의 옆모습을 이렇게 다시 보는데도 차는 실물로 봐야죠. 제가 직접 운전도 해보고. 여성미와 남성미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앞부분 자체는 좀 길쭉한 라인이 있어서 정장 입은 남성 그런 모습이 있다면,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것은 패스트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스러운, 그러니까 옴메가 S라인 같은 그런 느낌인, 더군다나 색상이 좀 어두운 색이에요. 블랙 계열이어가지고 차도녀 아니면 도시 속에 좀 차가운 그런 사람인 인상이 있어요. 엄청 매력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둘 다 갖췄어요. 여성미 남성미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뒷모습도 이제는 지겹도록 많이 본 5시리즈인데 확실히 좀 제가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일 램프 쪽, 그러니까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되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눈이 부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장점으로 본다면 그만큼 눈에 띄어서 뭔가 더 안정성 있어 보이고 더 멋이 있어 보이죠. 단점 말했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으로 되어가고 있는 게, 이게 저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동그란 머플러보단 아무래도 이렇게 사각 머플러가 더 멋있어 보이죠. 양쪽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눈매가 더 두꺼워져가지고 테일 램프가, 그것도 역시 앞모습처럼 사이버펑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모습도 이제 좀 직각 그런 느낌이 나듯이 뒷모습 역시도 이제 직각인 느낌이 나게끔 했죠. 이제 트렁크 바로 그럼 열어보도록 하죠.
당연히 트렁크는 전동식이 들어가고요. 평소 내연기관 같았으면은 높이가 낮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뒤쪽에, 그러니까 가운데라고 해야 되나?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높낮이 차이가, 그러니까 네, 제 가방 이렇게 좀 들어갈 정도거든요. 근데 안에서 열진 못해요. 그 정도예요. 아, 열 거면은 이걸 빼서 개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뒤로 빼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폭은 넓어요. 이렇게 넓거든요. 높이만 높을 뿐이지. 네,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높이가 되는 짐을 실는다면요, 좀 주의하셔야 될 거고. 전동식 트렁크라서 버튼으로 닫을 수 있지만 이거는 킥모션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킥모션 반도체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죠. 이렇게 버저가 몇 번 울린 후에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열 때도 마찬가지로 킥모션 이용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이고, 시동이 안 걸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순 없는데. 아유, 더웁다. 미치겠다. 이렇게 주막 공간 한, 아유, 그래도 하나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살짝 반은 뻗을 수 있네요. 더우니까 좀 빨리 찍겠습니다. 사실 뒷자리 공간이야 뭐 할 말이 없죠. 이렇게 제 키 168인 상태에서 앉아도 비즈니스 세단, 그러니까 춘대형 세단이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앉을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 빼서 앉을 수도 있고요. 공조기는 온도 조작이라 바람 세기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통풍 시트는 앞좌석에만 있고 뒤에는 없습니다. 열선만 들어가 있고 밑에 C타입 단자 두 개랑 식어잭이 보입니다. 아유, 더워 미치겠습니다. 머리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정도 됩니다. 이게 패스트백은 아니니까 키가 크신 분들이 앉게도 이 정도 높낮이가 된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디자인이 7시리즈에 들어가는 시트거든요. 메리노인지는 모르겠는데 나파가죽인가? 아유, BMW 시트에 대해서 많이 타봤어도 제가 외우질 못하네요. 근데 확실한 점은 이 시트가 이렇게 보면은 중후한 면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또 스포츠하니까 젊은 면도 갖추고 있죠. 이걸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부드럽다고 했었잖아요. 네, 정말 부드럽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네, 마치 베개 비는 것처럼 푹신푹신하다, 이렇게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530이 네, 외관, 실내, 그리고 시승기 자체 다 마치겠습니다. 아유, 엄청 덥네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5시리즈 지금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차량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다 시승해 봤는데요. 이 차량이 M 패키지니까 나중에 럭셔리 라인도 시승해 볼까 하는데요. 뭐 제가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외관도 다시 살펴보면서 옆 라인도 앞 라인도 뭐 뒤쪽도 전체적으로 다 갖출 것은 다 갖춰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차 대여해 주신 입충현 팀장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옆에 명함 같이 넣어 드리겠지만 밑에 설명란에도 연락처 있으니까 BMW 혹시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서울 쪽에서 대치전시장에 이충영 팀장님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유, 더우니까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곧 폭염도 다가오고 7월달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7월달 네, 좋은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휴가철도 다가오니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뱀맨이었습니다.